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되자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2의 김호중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그동안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왔다고 고백한 박세리 이사장이 거액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왜 자식이 증여세를 대신 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뭐 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호중 씨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만 결국 참 아이러니해요.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건 또 적용이 안 됐고. 그러니까 김호중 씨를 놓고 이 국민적 공분이 또 한 번 더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김호중 씨 사건과 유사한 일어나지 말아야 될 판박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례인 겁니까? 일단 해당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남성 운전자고요. 예. 40대 여성의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를 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을 해서 경찰에 출석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사실은 김호중 씨와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가 못했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 등의 이제 사법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해당 사건 사실관계만 보면 사실상 뭐 김호중 모방이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 유사한 사례가 많은 유사한 요소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범죄 시점으로 보면은 예전에 있던 일이 이제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호중 사건보다는 앞선 사건이기만 합니다. 네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호중 케이스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라는 부분이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범죄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반복될수록 가중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호중 케이스는 이 부분은 좀 살짝 다릅니다. 아, 그럼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김호중 씨 사례에다가 그대로 옮겼을 때 이 케이스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못했지만 실형받고 구속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호중 씨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겠나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회수했다는 걸로 하면 뭐 감형이 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특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해당 김호중 씨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김호중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양형에 있어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너무나 뭐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사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여도 뭐 비슷하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게. 당시 사실 법조계에서도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사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보는 법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사실 구속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 사법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과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호중 씨 본인 같은 경우도 끝까지 마지막에는 인정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죄질 자체가 너무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음주 혐의를 벗은 김호중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 쪽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 결국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제외가 됐잖아요. 네네. 지금 이것을 뭐 검찰 쪽의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 자백에도 그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각의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법률가로서 바라본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소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같은 검찰의 이제 기소 방침에는 그 전제가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방점, 국민들의 비난 가능성이 초점이 된 부분은 사실상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뭐 범인 도피하 등 그 사법 방해거든요. 사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방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소로서 보여준 것이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립 요건 자체가 0.03% 이상이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음주 대사체가 뭐 검증이 됐고 피고인이 뭐 자백했다 이런 정도는 사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소를 강행했을 때
그 수많은 범죄 사실 중에 일부라도 만약에 음주운전 혐의가 이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양형의 이런 일부 무죄 부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를 보면 위드막 공식을 통해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사실상 이제 최근 실무를 보게 되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좀 저어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특히 이제 하급심 판례지만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 수치를 구속요건으로 삼아서 기소한 사건들 상당수가 무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사실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된 공식이고 위드마크 공식 내부적으로는 한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가령 이제 정확한 음주량, 뭐 소주를 몇 병 마셨는지, 그 소주는 종류가 뭔지, 그다음에 맥주와 섞어 마셨는지, 음주 속도가 어땠는지, 또 이제 해당 피고인의 뭐 신체 뭐 치수라든가 체질은 어떠했는지,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드마크 공식의 어떤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적용하는 것을 좀 많이 저어했고 일례로 가장 적용이 가능한 사안을 보게 되면 네. 우리 현행법상 기준으로 음주운전은 0.03과 0.0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0.05를 막 적용하려고 하니까 0.049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 위드마키 공식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가중되는 구간이 0.5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좀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마저도 사실 신부에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호중 씨 사건을 바라보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뭐 음주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법 뭐 이러면서 온라인에서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타기 꼼수에 대한 처벌 입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 22대 개원 직후에 두 건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적발, 그러니까 음주 사고 이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이제 법안을 마련한 것인데 네. 사실상 지금 제가 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는 사실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이드가 제시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입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제가 이전에도 다른 인터뷰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 가장 비슷한 범죄 유형은 음주 측정 거부죄입니다. 네. 사실 근데 그 행태나 죄질을 놓고 보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보다 훨씬 더 안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즉 한, 제일 미니멈으로 선고를 해도 물론 뭐 장량감경이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1년 이상짜리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제 입법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은 하한은 없이 상한만 5년 이하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법정형이 조금 더 가중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술을 마시면 운전대는 잡지 않으면 예. 되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뭐 말씀드렸던 대로 골프선 출신 박세리 이사장의 증여세 폭탄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주일 전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을 막아주면서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왔다면서 아버지 네. 어떤 부친의 이제 어떤 채무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놓였다면서요? 사실 말씀 그대로 부친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줬다. 이 관계를 좀 바꿔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신데요. 네. 부모가 만약에 자신의 카드 빚을 대신 갚아줬다. 네. 카드 대금을 대신 내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증여한 돈이 다른 데만 흘러간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은 박세리 선수가 이거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국민들의 어떤 여론적인 동정도 얻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 박세리 선수의 인터뷰에 열 때라고 의하더라도 부친에게 들어간 이런 100억 상당의 자금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부친이 그러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싶은데 예, 예. 부친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는 거를 어떤 걸 보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그 증여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 네. 즉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세리 씨 부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과연 그러면 과세 당국에서는 수증자에 대한 이런 이런 납세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제도가 이제 연대 납세 의무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즉 수중 제품은 아니라 직영자에게도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요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과세 당국에서는 조세의 확보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서 조금 그 요건을 러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당국 재판부 법원에서는 사실 이러한 요건을 좀 비교적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뭐 그 시점 직전에 한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거는 납부할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박세리 씨 이제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대목도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채무 이자를 갚아주는 대신에 아버지의 지분을 전부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사실 박세리 씨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네. 이러한 증여세가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포석을 좀 깔았을 수도 있고요. 박세리 씨의 주장이 사실이다. 즉 아버지에게 대신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분, 회사 지분을 내가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증여로 평가하기 어렵죠, 법률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주식 지분의 매수, 즉 이제 매매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때는 네.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근데 조금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대신 빚을 갚아줬다라는 표현과 지분을 매수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모순이 되거든요. 네. 지분을 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박세리 씨 부친의 채권자에게 돈이 바로 들어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재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